10년 넘은 국내 근본 스트릿 브랜드 세 가지랑 성수에서 좀 많이 보이는 노매뉴얼 해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받아봤는데 디스즌에보다 57% 정도 되더라고. 한번 같이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이야기하기 전에 또 전화해가지고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또 이재영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여차 한번 광고도 싹 가져오고.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연말 세일 때 가장 사고 싶은 국내 스트릿 브랜드 투표를 했는데 드레드시 1등을 했어요. 제 구독자들한테 뭐 좋은 조건으로다가 해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뭐 사인 엔조이 할 수 있을까요? 추가 쿠폰이나 뭐 이런 것도 주시면은 기분 싹 좋으니까, 눈 좋고 매부 좋으니까 사이트 한번 싹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상품들은 직접 받아가지고 또 실물 리뷰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진행 감사합니다. 으띠! 지금 일단 현재 디세즌 에버데 무신사 시즌 오프 할인 들어간 제품들 한번 둘러보면은 22FW 제품들은 60% 할인을 하고 있고 23FW 제품, 그러니까 이번 시즌 제품은 40% 정도 할인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겨울에 판매하는 제품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만한 제품들이 꽤 많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 기본빵은 좀 재미가 없고 내가 보니까 호피무늬 막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들로 사실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패턴이 들어가 버리면은 유니크하게 착용할 수 있다 보니까 검정 기본보다는 난 이런 디자인성이 들어간 게 좀 괜찮긴 하더라고. 이런 제품도 이제 엑스라지 제품 장바구니에 담아버리는 거야. 할인율 이제 싹 니네들 관계자랑 조율해가지고 재미 볼 수 있게요. 에.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패딩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뭔가 아웃도어 느낌 싹 얹어가지고 재미 볼 수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있잖아. 이런 거를 쇼핑을 해야지 좀 트렌드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가면서도 철진한 제품 사는 느낌이 안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후드, 맨투맨, 롱슬리브 이런 것들은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들 10대 20대 초중반 친구들 그냥 웬만한 브랜드 로고 플레이하는 것보다 디네렛이 훨씬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서들 가져가 주시면 되는 품목이고요. 이것도 존나 괜찮긴 하네. 체인 스티치로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거든. 이것도 이제 실제로 보고 싶긴 한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궁금하긴 해요. 후드도 뭔가 이런 자켓처럼 이런 식으로 배색 들어가 버리는 거, 패딩 같은 것도 이런 배색으로 또 요즘 많이 나온단 말이야. 디네렛이 확실히 빠르긴 합니다. 이런 제품들도 재미로 가져가 주시기에 너무 좋고요. 리버시블로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로고 플레이로 입을 수 있고, 로고 플레이 좀 싫은 사람들은 이렇게 티 잘 안 나게 뒤집어서 입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플리스 자켓이 좀 편하게 입는 아이템이어가지고 요 정도 디테일 들어간 거 나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거든. 일단 보온성을 전제로 하되 꼬안꼬적인 스타일링, 여기다 슬랩 팬츠 입어버리고 데님 팬츠 입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간편하게 입는 아이템이잖아. 요것도 받아가지고 한 10만원 언더로 떨어뜨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 뭔가 인디언틱한 느낌 나게. 플리스 자켓은 이런 제품들을 사는 게 맛있긴 하지. 이거 원단 다르게 들어간 거 봐라. 야, 니트로 짜였네. 이런 게 되게 예쁘지 않냐? 그리고 내가 이 베스트 하나쯤 구매해보라고 했잖아. 이렇게 좀 힙스러운 브랜드에서 나오는 베스트 예쁜 것들이 많거든. 거의 6만원대, 5만원대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난 진짜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제품들도 덕다운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중간 레이어드 역할 톡톡히 해주고 간적일 때는 단품으로 입어버리고 이런 제품들도 한번 무난하게 리뷰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 일단 제품 받아보고 그때 다시 만나자고. 예. 으띠! 첫 번째 제품은 디네렛의 퍼텍스 다운 자켓입니다. 이게 컬러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 호피, 야, 이것도 이제 남자의 신금을 울려버리는 거거든. 무난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거부감이 들 수 있으나 디네렛은 또 이런 것들로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처럼 시즌 오프 기간에 거의 45% 할인율로 13만원에 퍼텍스로 된 원단을 구매한다. 이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아무 브랜드나 이 퍼텍스 소재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 브랜드 중에서는 퍼텍스 원단 사용하고 안에 신슐레이트 원단 신소재 넣어가지고 50만원, 60만원에 판매하는 제품들도 수두룩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야, 요거 호피무늬 이러니까 이게 시즌 오프 때 45% 할인율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브랜드에서, 디네렛에서 10년 동안 지금 한국에서 브랜드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 제품이 잘 안 팔린다라는 걸 몰랐을까? 압니다. 아는데도 브랜딩을 위해서 하는 제품들이야. 옷을 정말 딥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대중들이 봤을 때에도 괜찮은 아이템으로 보이고 완전 오버사이즈 않고 레귤러 핏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호피무늬가 존나 막 튀는 게 아니라 약간 블러 처리돼 있다? 살짝 흐릿하게 들어가니까 곰팡이나 잘 묻어가지고 호피무늬치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는 프린팅이다. 이런 나일론 원단에 로고가 들어가면 울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고 이 디스티즌 에버데 로고도 정말 작은데 이 디테일, 가시성도 정말 좋게 뽑아내고 잠궜을 때 바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안쪽에 또 원단을 이렇게 덧대가지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밴딩도 적당하게 조여주는 게 너무 좋고 여기까지 원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했고 이 안쪽에 테라 벨그 감싸주는 거 이게 말이 되냐? 10만원대 초반 패딩에서 이런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은 이유가 유행을 많이 안 탑니다. 이 호피무늬
헤어무늬는 절대 주류가 될 수가 없어. 길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입어야지 질리면서 유행이 지는 건데 많이 입지를 않아. 애시당초 트렌드에 딱 맞춰서 나온 브랜드가 시즌오프 해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하면 망설여진단 말이야. 이거 지금 구매해가지고 2, 3년 못 입을 것 같은데 디넷은 한 발짝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즌오프 때 구매해도 2, 3년 이상 충분히 입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장담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다. 두 번째 제품은 디넷의 SP 세르파 플리스 자켓.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거는 좀 튀어. 이런 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좀 망설여질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디자인, 컬러, 배색 요거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다. 디넷이 옷을 잘 만든다라고 느끼는 게 이렇게 컬러를 많이 썼음에도 안정감 있게 뽑아낸다라는 게 첫 번째고, 이런 박음질, 그리고 이 안쪽에 여기는 나일론 소재, 여기는 플리스 소재로 부피감 조절해가면서 들어간 거, 이런 메이킹적인 부분도 너무 잘하긴 하지만 디자인이 확실히 나는 너무 멋있게 잘하는 것 같아. 이쪽에 나일론 배색, 이 원단 터치감도 너무 좋고요. 여기 들어간 로고 플레이 있지. 이게 또 요즘에 유행하는 실버 있잖아. 실버로 싹 들어가고 이 목덤이 뒤에도 이렇게 실버로 싹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퍼 라인 보이지 않게 싹 감싸져서 나오는 이런 깔끔함. 이 지퍼도 리프렉티브 스트링 지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갔거든. 브랜드에서 제품을 만들 때 싹이 좋은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아 우리 요 정도까지 만들 줄 알아, 요 정도 디자인, 요 정도 메이킹 실력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브랜드도 있거든. 디넷이 약간 후자야. 그러니까 스트릿 브랜드고 뭔가 겉으로 보여지기엔 러프하지만 이런 만듦새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은 정말 잘 만든 브랜드라고 느껴집니다. 이 제품이 지금 35%에 피터 49% 10% 더해갖고 45%에 판매하는데, 내가 이런 할인 기간에 그냥 디시즌 에버드 박힌 맨투맨 롱슬리브 이런 거 와서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들을 구매해야지 진짜 잘 구매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플리스 길이도 적당하고요. 핏돌 레귤러로 떨어지는 게 겨울에 진짜 무심하게 러프한 그 스트릿 룩 있잖아. 그렇게 딱 입었을 때 간지 좀 나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에 45% 세일 빡세게 할 때 이럴 때 이렇게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개성 살려주는 제품들 가져가는 거지. 그리고 베스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This is never the TNT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것도 35%에 10% 피터 사이즈 쿠폰 들어가서 9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얇아요. 덕다운이 들어갔지만 이거 입고 코트 입어도 되고 패딩 하나 더 입어도 되고 중간 레이어드용으로 입기에 딱 좋은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게 좀 컬러풀하게 들어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안정적이다. 여기 주머니 넣고 뺄 때 힘 많이 받는 부분에 원래 그냥 바닥 그냥 대충 치거든? 내구성도 올려주고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까지 들어간 거. 여기 목 부분 시볼이 짱짱한데 되게 유연하게 잘 나왔고요. 단정한 느낌을 주는 스퀘어 퀼팅에다가 앞판에는 패딩 퀼팅을 덧방해가지고 손까지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게 이중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덕다운으로 된 베스트 자체도 15만 9천 원이었는데 이 가격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런 스트링 있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들어가야 될 디테일과 내구성을 올려주는 데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고요. 중간 레이어드로 입는 제품이어가지고 안쪽에 막 포켓 이런 거는 없고요. 여기 앞에만 두 개 포켷 있는 거 참고해주시고 구매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정 색깔 패딩 베스트 하나 이제 구매하는 거 요 정도 가격이면 나 진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가서 추천을 해주는 거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은 아침에 이제 가져가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델바이스 퀼티드 자켓. 이런 디테일들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 체인 디테일 들어간 거 봐라. 이거 굉장히 짱짱하거든요. 요거 들어갔는데 35% 10% 45% 할인 조져가지고 이거 10만원대 초반에 파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가슴 앞쪽에도 있거든요. 이 로고도 통일감 있게 체인 자수로 들어갔다. 충전재는 폴리 100을 사용해가지고 좀 얇게, 이것도 역시 중간 레이어드용으로 입을 수 있게 나온 제품이니까 간절기 때는 뭐 단품으로 입어도 충분합니다. 요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게 11만원에 판다 그러면은 이거 디자이너들 핏똥 싸. 이거 가져와가지고 야 디네네처럼 뭔 만들어놔 이러면은 사람들이 침을 흘려버린다고. 다른 디자이너들이 디테일을 뜯어보면은 소매 시보리가 굉장히 짱짱하게 들어갔다. 이 제품에 비해서 목도 마찬가지고 쫀쫀하게 들어갔고 아랫목 퀼팅 땀수도 일정하게 들어간 게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 로고랑 이 원판의 컬러 조합도 흔하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디네네 옷들이. 이 지퍼도 실버랑 하고 메탈로 해가지고 컬러 조화로움을 어느 정도 맞춰준 거. 이런 디테일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퀼팅 자켓이지 않나. 지금 날씨에 단품으로 입기보다는 그냥 여기 위에 발막한 코트 같은 거 한번 싹 걸쳐서 입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발막한 코트가 레글론으로 떨어지는 디테일이잖아. 이런 거 안에 입고 발막한 코트 입으면 어깨가 싹 예쁘게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꿀팁으로 하나 가져가냐? 어? 다음은 오늘 추천한 디넷 제품 중에서 활용도도 가장 좋고 만듦새도 좋은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버시블 세르파 자켓.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시즌 오프 기간에 나온 이유가 온라인에서 팔아서 그런 것 같아. 이거 만져보는 순간 이 나일론 원단 느낌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격도 26만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지 않았나. 존나 예쁩니다 이거. 나일론 원단이 촉촉하고 약간 바스락거리는 게
한 5-60만 원대 나일론 플레이하는 브랜드에서 쓰는 느낌인 것 같아. 너무 좋고 지금 무려 이거 45% 할인해서 15만 원대에 판매하는 제품이거든요. 뭔가 무스탕처럼 여기 끝에 살짝 나오는 거, 이 디테일도 너무 좋고, 이거는 영하 날씨에도 입어도 될 정도의 두께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리버시블이라는 거, 뒤집어도 이제 플리스 자켓이야. 이렇게 리버시블로 정말 여유롭게 입을 수 있는 핏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게 보통 스트릿 브랜드라 그러면 해외 브랜드 플레이하는 거 보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 근데 도대체 퀄리티가 누가 국뽕이 아니라, 광고를 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다 입어본 나로서는 이 가격대 이 퀄리티? 진짜 국내 브랜드들이 옷을 잘 만들긴 한다라고 느껴집니다. 디테일들도 보면은 스트링 하나 있고요, 버튼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리스 길이가 애매하면은 지퍼를 올리고 내릴 때 낑겨가지고 존나 불편한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잘 설계해서 만들었고, 이 시보리도 짱짱이요. 그리고 컬러 대비 약간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심하지 않게 입을 수 있게. 이게 실 봐봐, 두께감도 정말 좋은 게 이런 실 하나하나까지 좋은 거를 갖다가 썼다라는 게 느껴지고,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이 생산 라인이 존나 탄탄하다라고 느끼는 게, 이런 원단 수배해가지고 만들고 질감 나타내고 이런 디테일까지 다 넣어서 만드는 거, 야 이게 쉽지가 않긴 합니다. 국내 사람들은 좀 디넷을, 예전에 사람들이 디세지 네버다 이런 티셔츠를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 신선한 느낌은 없을 텐데, 글로벌 쪽에서는 이 디넷을 엄청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잘하는데 로고 플레이하고 가격이 이 정도다? 아 이거 한국 브랜드 옷 존나 잘 만드네? 그리고 심지어 한국 브랜드인지 모르고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거든? 근데 이제 브랜드가 디자인 과감해야 하고 조금 더 도전적으로 가려면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어느 정도 판매가 돼야지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디넷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내가 오늘 추천한 제품 아니더라도 지금 스타일링 했던 제품들이 다 디넷 제품으로 한 거거든? 마음에 드시는 분은 시즌 오프 할인 기간에 싹 들어와가지고 한번 딱 장바구니 채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끼야 끼야.